저희 오늘 사치전 부립니다. 야. 여긴 줄 알았는데 밖에 테라스를 해버렸어요. 좀 춥네요. 그래서 앱서울의 한돈 스카이펍에서 마시는 생맥주 무전입니다. 자, 이게 다 마신 것도 있고 스카이펍에서 나온 안주랑. 오늘 서울과 울산의 스코어 어떻게 예측하나요? 2대1 승리. 2대1 승리. 2대1 승리 갑니다. 울산의 2대1 승리. 뭔 소리예요? 서울의 2대1 승리죠. 황의조 한 골, 임상엽 한 골. 오늘 스코어 어떻게 예상하세요? 객관적으로 적당히 울산의 2대0 승. 울산의 2대0? 어. 누가 나올 것 같아요? 주민규랑 마티나다. 마티나만 당해본 사람이잖아요, 저는. 그쵸. 유리탱코? 오른발! 이번엔 왼발 슛! 와, 좋아. 와, 좋아, 좋아, 감동제. 응원과 항상 박수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건강. 아, 가려도 됐구나. 황의조! 황의조! 인류챔코. 오, 인류챔코! 되게 세. 함께 뛰자 서울. 아, 가자. 황의조가 한 골 넣을까요? 넣어야죠, 넣어야죠. 이제 넣을 때가 됐습니다. 다디조니까. 아, 저 열린다 저렇게. 황의조가 엄청 내려와서 골을 받아요. 그렇죠. 왜 그런 것 같나요? 이 지금 FC 서울이 기본적으로는 4-4-2 전술을 쓰고 있는데 사실 양쪽 윙어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공격할 때는 4-2-4 전술이에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중원에서 미드필더가 좀 부족하거든요. 이 공백을 황의조 선수가 내려오면서 좀 채워주는 느낌입니다. 울산의 빠른 교체. 누가 나오냐? 에사카 아타루. 에사카야? 장시영 나오고 에사카 아타루 들어갑니다.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서울은 이 작은 실수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실수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? 생각보다 잔실수가 계속 나와요. 뭐 패스를 상대편에 얘기한다던가. 앱서울 홈경기 관람병 성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.
환호하던 윤키였는데 갑자기 표정이 굳었네요. 아니 뭐 이길 수 있습니다. 예. 네. 와 방금도 서울 수비의 실수로 아코의 단독 찰스가 나왔는데 차단에 잘 막았죠? 잘 막았어요. 일루 테이크 아코는 이손이랑 이청용이 들어옵니다. 이청용이 들어오네. 아, 황의조 들어오는데, 아, 황의조 나오고, 아,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호남이 형의 픽. 아담. 아담 들어온다. 오, 아담 무섭다. 하나도 안 아담하는 마틴 아담. 좋지 않네요. 갑자기 나도 보면서도 내가 뭘 보나 했어요. 지금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돼서. 아니 솔직히 이게 아이 아 그걸 그 잡았다 쳐도 그걸 바로 그렇게 그냥 뺏기는 게 말이 돼요 그게. 아 서울과 울산현대의 K리그 1 3라운드 경기. 네. 네, 울산현대가 2-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. 제가 울산이 이긴다고 예측했죠. 예, 그러네요. 사실 그 나성호 골 들어가고 서울 팬들이 랄랄라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민규가 골 넣고 그리고 이 스로인을 했는데 그거를 세찬원 선수가 잡았는데 그것도 공을 놨어요 거기서. 근데 간접히 기기잖아요. 그 골키퍼가 잡으면은 그렇죠. 근데 좀 약간 뻗대거나 좀 이렇게 안 주려고 하거나 그렇게 선수들이 들어오고 나서 저도 되는데 그걸 바로 줘버리니까 그냥 그렇게 인플레이가 되면서 골이 들어갔던 거죠. 이청용의 심지어 이청용의 골이에요. 전반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. 서울 수비진들 집중력 떨어지는 것 같다. 잔챔스 너무 많다 그랬는데 결국엔 큰 사고를 쳤습니다. 왜 이렇게 신나 보이죠? 아, 뭐 신나는 게 아니라 신나 보이시는 것 같은데? 아, 술을 한 잔해서 신나 보이시는 것 같은데? 일단 스카이폼은 좋습니다. 네, 맥주 무제한 좋고요. 네. 너무 신나게 재밌게 잘 놀 수 있는데 네. 경기 결과가 안 받쳐주네요. 뽑을티기 맞다! 이제 끝이 예이씨! 이제 끝이었어요.